늦은 저녁 어둠이 깔려있는 우리 집. 오늘도 하루 종일 날아다니던 메조미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고 메조미가 잠든 틈을 타서 집을 치우고 있는 두 사람. 맘터치 잠 안 먹어? 내가 먹어야지. 분명 다이어트 하겠다 선언하고 4kg을 뺀 남편인데 설날에 엄마의 음식을 시작으로 폭식을 하더니 다시 6kg이 찌고 이제 메조미가 남겨둔 햄버거에까지 눈독을 들이는 중이다. 네. 풀렸어. 걱정한 척이라도 해봐라. 아까 쫌쫌이한테 이거 걸릴까봐 구석에다 놨거든. 그게 아빠다. 펩시 제로 코크. 그래서 살은? 다이어트는 잊은 건지 보다 못해 한마디 해봤는데 제로 먹잖아 제로. 그래 포기한 모양이다. 근데 실제로 햄버거 다이어트가 된대. 네? 라고 하며 느닷없이 내게 햄버거를 들이미는데 먹을래. 어우 얄미워. 이후 청소를 마치고 잠깐 쉴 겸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메조미가 깨버렸다. 메조미가 울자마자 0.1초 만에 튀어나가는 남편. 비몽사몽한 걸 보아하니 눈 뜨고 잠꼬대를 하는 모양이다. 달려온 건 아빠인데 야속하게 엄마만 찾는 메조미. 나 이거 맛있어. 엄마 맛있어. 그렇게 속전속결로 메조미를 다시 꿈나라로 보내고 호다닥 컴퓨터 방으로 복귀하는 남편. 이 모든 상황이 불과 1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니. 아 참고로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메조미가 깬 줄도 모르고 남편이 화장실을 다녀온 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남편의 빠른 복귀로 게임은 이겼으나 이후 다시 일어난 메조미에 의해 강제 취침에 들어간 남편이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깼나 임마. 8시 어우 수건에서 무슨 냄새야 이게? 얼굴 닦은 사람 냄새가 나겠지?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저렇게들 죽이 잘 맞을까? 이게 총 두 병이 48시간이었지? 48시간 동안 음료수만 마시며 장을 비워주는 음료수가 있는데 이걸 마시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겠다는 남편. 뭐야 찍고 있어? 응. 다이어트 영상도 찍고 있는 걸 보니 다시 진심으로 빼려는 것 같은데 닫아줄까? 냄새 많이 나? 뭔 냄새? 먹을 거 냄새. 아, 뭐 했는데? 계란. 됐어? 안 닫아도 돼? 아, 더워. 라고 말하길래 배가 고프지 않구나 싶어서 안심했는데 나와서는 이러고 눈치를 주고 있다. 살아야 사람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사람은 죽어야 돼? 달걀 냄새가 좋네. 한껏 눈칫밥을 먹고 나니 배가 더부룩해져서 조용히 가스를 배출했는데 뭐라고? 그런 반응 보이니까 더 민망하네. 나 배가 너무 고파. 현기증 나 진짜로. 에이 그 정도 아니야. 나 진짜 안 죽어. 이거 그냥 약 먹은 거야? 컵? 그거 한번 씻어야 돼. 쌀 씻은 거야. 아우 늦었어. 이미 커피가 내려오고 있어. 그럼 진작에 물어봤어야지. 오공을 났대지 뭐. 나는 마트를 갔다 오겠다. 왜? 같이 갈래? 네 오늘은 아니요. 바로 태세 전환하는 거 보소. 진짜 안씨도 방심할 수가 없네. 장을 보고 와서 반찬을 만들기 위해 양파 채썰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써는 양파라 내성이 없어진 건지 눈이 엄청 매워온다. 아 너무 매워. 아, 나 진심 물안경 좀 받아들어. 이게 웃어? 오바는 아, 오바는 진짜야 진심이야. 그렇게 썰면 안 돼. 아 진심 해봐. 자 뭐 그렇게 썰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하며 시범을 보이는데 나! 해협제 케이스! 별로 안 매운데? 그러더니 메조미 방에 가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남편. 안 맵다더니 메조미의 수중 마스크를 차고 나왔다. 그렇게 기고만장한 채로 양파 썰기에 도전하는데 냄새 들어봐?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엄마 하루 종일 만들었대. 아까 엄마 이거 만들면서 눈물 흘렸어. 왜? 그 양파가 들어갔거든 그 안에? 응. 양파 너무 매워서 엄마 이거 만들면서 눈물 쭉쭉 흘렸어. 그래도 메조미 네가 맛있어하니 다행이구나. 왔네.
요즘 메조미는 슬라임 만들기에 푹 빠져 있는데 오늘은 이 슬라임으로 재미난 놀이를 해보기로 했다. 슬라임 바닥풍선, 이른바 밥풍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건데. 자, 도전! 자세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평범하게 밥풍만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 메조미를 밥풍 안에 넣어보려 한다. 하나, 아니 둘, 셋, 셋, 셋. 둘, 둘, 셋. 오! 엄청 컸어. 방금은 호흡이 안 맞아 실패했으니 다시 한 번. 하나, 둘. 우후! 와, 완전 잘됐어. 좀 뒤로 와봐, 좀 뒤로 와봐. 좀 뒤로 와봐. 자, 하나. 자, 너무 잘됐어. 슬라임이 옷에 닿으면 떼어내기 힘드니 필사적으로 피하는 남편의 모습. 둘. 오, 대박, 대박, 대박. 아니야, 아니야, 방구나, 언제 방구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대박, 대박, 대박. 야. 메조미를 재워주러 들어온 남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 아직도 네? 저런 유치한 질문을. 둘 다 좋아? 이제 유치한 질문쯤은 가볍게 넘길 줄 아는 메조미다. 나 피자 먹고 싶다. 페퍼로니 피자. 그렇게 한창 수다를 떨다 잠든 두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내일은 페퍼로니 피자나 사 먹어야겠다.